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계속 찍고 또 이제 유료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강의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료 강의를 좀 요즘 못 찍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두이노 쪽도 교육을 맡게 됐어요. 예, 보안 IT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글쓰기 강의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 교육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아두이노 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아래 화면 보이지만 웹캠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도 조금 예전 스피커 그 음성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좀 사용했는데 지금 웹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리가 좀 다르죠. 예, 소리가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웹캠도 테스트할 겸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두이노 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몇개좀 소개를 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싱커캐드라고 한가요? 싱커캐드라고 하죠? 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몇개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켓몬에 관련된 아마 AI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했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릭스는 이제 우리가 블록 그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들 이제 브릭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쪽, 그 다음에 이제 서큐트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아두이노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아두이노를 이제 에뮬레이터 형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서큐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아두이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제품부터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제품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웹캠에 보이고 있는 이런 그 진짜 아두이노 예 실제 있는 이런 버튼들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에뮬레이터에다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구성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교육용으로 할때 이런 캠으로 하면은 좀 제한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이건 기본 교육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삼색 LED 키우고 가끔마다 이제 이런 버튼 같은 거 달고 그 다음에 몇개 이제 수 이렇게 커넥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달때어안 보여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데도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뭐 가리키고 이거는 여기다 꽂아야 합니다. 뭐 10번 쪽에다가 라인 쪽에다 꽂아야 합니다. 브레드보드 어디다 끼워야 합니다.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사이트, 에뮬레이터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번에 많이 사용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웹캠에 보이는 이 화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영진 출판사에 나온 책하고 똑같은 사례를 그냥 가지고 교육을 해볼까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 웹캠에 보이는 그 화면하고 이 에뮬레이터 보는 화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색 LED가 이제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방식하고는 조금 이제 위치가 달라요. 이거는 R,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랜드, 예, 그랜드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블루,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다르고, 여기도 좀, 여기는 RGB 순서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저쪽에, 제일 끝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좀 다른 것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에뮬레이터를 기준으로, 요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코딩도 여기서 이제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이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코드로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아두이노하고 같이 볼수 있는 것이 블로그하고 테스트를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제 소스 코드, 그다음에 왼쪽은 이제 블록 형태로 아두이노 요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보다는 여기 뒤에 있는 요 에뮬레이터를 이제 제어를 하게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로 한 다음에 제가 아두이노에서 직접적으로 코딩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타트 에뮬레이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원이 꽂아지죠. 예, 전원이 USB가 꽂아지면서 실행이 됩니다. 예, 실행이 되고요. 이게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빨간색으로 됐다가 또 이쪽 버튼을 이거는 리셋 버튼이거든요.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파란색이에요. 이거 파란색으로 돼 있고 또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좀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좀 섞인 색이죠. 예, 좀 섞인 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255까지 이상까지 가면 다시 0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색깔이 조금 바뀌죠. 예, 그래서 이거 클릭 누르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 또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빨간색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코딩으로 이제 짠 겁니다. 이제 코딩으로 이렇게 딴 것이고요. 그 사례도 그대로 이제 책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죠. 예, 저도 이거를 이제 교육에다가 충분히 사용하려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제가 만들었던 것을 실행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것을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예, 녹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릭을 쭉 클릭하면은 다시 이제 0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게 쭉 클릭하시면은 나오죠. 지금 웹캠을 제가 처음 한번 사용해 봐가지고 위치가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버튼 3개하고 그 다음 3색 LED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조금 하면서 웹캠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넣어야 할것 같은데, 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좀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두이노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한번 이런 것들 에뮬레이터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 실제 에뮬레이터에서 한 것을 이렇게 실제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웹캠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또 요즘 근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겸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게 됩니다.